영어를 공부하다 보면 나는 결혼했어요와 같은 간단한 말조차 제대로 표현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특히 첫 번째로 부딪히게 되는 난관이 바로 I married Jane이냐, 아니면 I married with Jane이냐와 같은 문제죠. 한국어로는 누구누구와 결혼하다이기 때문에 marry with를 쓸것 같지만, 영어의 marry는 타동사이기 때문에 전치사를 쓸수 없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틀리기 쉬운 문법들 중 하나죠. 그런데 독해를 하거나 영화나 미드를 시청하다 보면은 I am married, I got married 또는 we got married라고 말하는 것을 종종 보거나 듣게 됩니다. I'm flattered. Thank you, but I am married. No. Thank you. So no, you just took my wedding ring. Excuse me. Hello, hello, mama. I'm his father. How are you? Well, that's all right. I'm his wife, Alabama Worley. Pleased to meet you. And we got married. 왜 그냥 I married 또는 we married라고 안 하고 I am married, we got married 이렇게 말하는 걸까요? I am married는 수동태처럼 보이는데 왜 결혼되어지다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했다로 해석하는 걸까요? 다음과 같은 표현을 한번 보세요. She's a British aid worker. He's a Kurdish freedom fighter. The government want to extradite him home, where he'll certainly be executed. She's married to him, and they fought for 5 years to keep him here. Today is the decision. That's exciting. She's married to him이라고 하죠. 근데 이게 그녀는 그와 결혼했다로 해석됩니다. She married him이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앞에서 메리의 전치사 with는 못 쓴다면서요. 그런데 왜 to는 쓸수 있는 거죠? 이보다 더 혼란스러운 건 뭐냐면요. 우리가 메리 다음에 with가 나올 수 없다고 배웠잖아요. 그런데 미국 시트콤 중에 Married with Children이라는 게 있었어요. Fox TV에서 방영된 시트콤이었는데,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는 케이블 TV 같은 게 없었던 시절이라 미군을 위한 방송인 AFKN을 즐겨 시청했었습니다. AFKN은 자막도 없었고, 저도 그 당시에는 영어를 그다지 잘하지 못해서 말 그대로 상황만 보고 어떤 내용인지 대충 파악해서 시청했어요. 특히 이 시트콤의 여주인공인 크리스티나 애플게이트가 정말 예뻤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랑 굉장히 열심히 봤죠. 그런데 이 시트콤의 제목이 정말 이해되지가 않았어요. Married with Children은 아이들과 결혼하도록 해석해야 하나요? 그리고 메리 다음에 왜 with가 나오느냐는 말이죠. 영어 수업 시간에 절대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그래서 영어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봤는데 쓸데없는 거 질문한다고 괜히 욕만 먹었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영어권에서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밴드 오아시스의 Married with Children이라는 노래도 있어요. 이게 왜, 그리고 어떻게 가능한 표현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나라와 문화마다 결혼을 의미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들이 있어요. 가령 한국에는 장가가다, 시집가다, 장가보내다, 시집보내다 이런 표현들이 있는 반면 영어에는 이 표현과 대응되는 똑같은 표현이 없어요. 영어의 경우 marry라고 하면은 우리가 결혼하다라는 의미만 알고 있지만 사실 하나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혼시키다입니다. 문형은 보통 marry A to B, A에게 B를 결혼시키다 또는 marry A and B, A와 B를 결혼시키다의 형태로 쓰이는데 한국어는 결혼시키다라는 표현을 거의 쓰지 않죠. 자, 그렇다면 결혼시키다의 주체, 즉이 문장의 someone은 누구일까요? 누가 나를 제인에게 결혼시키는 걸까요? 한국인들은 보통 이 someone의 부모님을 떠올릴 것입니다. 물론 이 someone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서양인들은 보통 부모님보다는 신부님이나 목사님을 머릿속에 떠올립니다. 여기서 동양과 서양의 문화 차이가 드러나는데요. 서양인들은 결혼을 할때그 결혼의 증인을 필요로 해요. 결혼이 성립했음을 증명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죠. 결혼은 성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그 증인은 보통 신부나 목사와 같은 성직자가 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을 보면 두 사람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신부님한테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서양인들은 이렇게 결혼을 시켜줄 사람이 있어야 결혼이 성립된다고 보는 거예요. 반면에 동양인들은 보통 이러한 결혼의 증인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옛날 사극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부모가 결혼을 반대하면은 야반도주에서 정화수 한잔 떠다 놓고 천지신명께 비는 장면이 종종 나오거든요. 결혼의 증인이 없어도 이렇게 하면 혼인이 성립되었어요. 이렇게 동양에서는 결혼을 시켜줄 사람이 없어도 혼인을 할수 있었기 때문에 결혼시키다라는 표현이 발생하지 않은 반면 서양에서는 이러한 표현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이렇게 수동태로 쓰기보다는 보통 수동태로 전환되어 사용됩니다. 그리고 수동태의 행위자인 by the priest는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생략되고 I was married to her의 형태로 쓰이게 되죠. 그리고 be 플러스 pp의 수동태는 상태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라고 하면 보통 get 플러스 pp의 수동태를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get 플러스 pp의 수동태는 동작 수동태라고도 하는데 구어체에서 주로 쓰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 수동태 편에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I got married to her라고 하는데 이 문장을 직역하면 나는 그녀에게 결혼시켜졌다이지만 의역하면 나는 그녀와 결혼했어요가 되고 우리가 앞에서 본 I married her와 의미상 같은 의미의 문장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married 뒤에 with는 올 수 없지만 전치사 to는 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서 to her를 빼버리면 그냥 나는 결혼했어요의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꼭 누구와 결혼했다고 하지 않고 그냥 나는 결혼했어요라고 말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지난달에 결혼했어요라고 하면은 I married last month가 아니라 I got married last month라고 하는 거예요. 나 결혼할 거야는 I'm getting married라고 하죠. So happy you picked this dress, Veruca. You look beautiful. Doesn't she? You guys, I'm getting married. I'm getting married. Not without your veil, you're not. You want to get some chow mein? Peter, I'm getting married. I always imagine you getting married on a hilltop. 그리고 이 과정에서 보듯이 We got married는 우리 결혼했어요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한국어의 나는 결혼했어요라는 표현을 잘 이해하셔야 해요. I got married를 나는 결혼했어요라고 해석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결혼을 하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죠. 그런데 누가 결혼했어요 아니면 미혼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결혼했어요라고 하면 이건 행위로서의 결혼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현재 결혼한 상태라고 말하는 거죠. 이 경우에는 I am married라고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어에 나는 결혼했어요라는 말은 행위로서의 결혼, I got married와 상태로서의 결혼, I am married를 둘 다 포함하는 말이에요. 하지만 영어는 이를 분리해서 표현해줘야 합니다. 사실 I am married는 수동태로 볼 수도 있고 과거분사가 아예 형용사로 굳어진 경우들이 종종 있는데 married 역시 형용사로 굳어져서 결혼한 또는 뭐 기혼의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신청서 같은 거 작성할 때 기혼은 single, 기혼은 married라고 적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married with children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보죠. married는 결혼한, 기혼의의 의미가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with children이에요.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말은 아이들과 결혼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결혼한 상태이고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의역하자면 처자식이 있는의 의미이고 I am married with children은 나는 처자식이 있어요의 의미가 됩니다. 굉장히 길게 설명했지만 이 설명을 잘 기억해 두셔야 I married Jane이라고 해야 할지 I got married라고 해야 할지 I am married라고 해야 할지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만약 이러한 의미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영어를 공부한다면 이 표현들을 그냥 무작정 암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어가 재미없고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로 가득한 언어가 되어버리죠. 제가 자꾸만 언급하지만 이러한 영어 표현들을 익히는 것은 단순히 암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영어를 공부해야 해요. 이 동영상이 재밌었거나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셨다면 잊지 말고 추천 및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추천과 구독은 이 동영상을 계속 제작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